누군가는 저주를 받은 거라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또 누군가는 진실이라 했다. 내가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난 이곳에 오면 안 됐었다. 이곳 광림 맨션에. 아, 정지우라고 합니다. 일전에 연락드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이 커피 원두가 이거, 이 브라질, 콜롬비아 쪽. 그거 쌍화차요. 저기 어르신, 제가 녹음을 좀 해도 될까요? 어디다 쓸 거는 아니고 기록용으로다가. 그래요. 예. 요즘 사람들도 그런 걸 쓰나? 예, 제가 레트로한 걸 좋아해서요. 아니, 그 옛날 물건이요. 그러면은 저기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자기소개라고 뭐 할 게 있나? 그냥 여기 관리인이지. 관리. 만화가라고 했나? 예, 뭐. 근데 요즘은 웹툰 작가라고들 하죠. 만화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 사실일까요? 역시 헛소문이겠죠? 오래전 이곳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화재가 났지.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란 사람들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애들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애들은 전부 다 죽었지. 그때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5층에 이사 온 그 남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 소설가라고 했지 아마. 어때요? 괜찮죠? 꼼꼼하게 보셔도 돼. 근데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 여기가 은근히 인기가 많거든. 와, 뷰 봐라. 앞에 딱, 어? 이거 막혀가지고 이게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거거든. 이게 이런 데가 또 공기가 좋아요. 예? 일단, 어? 어우, 와, 이거 튼튼하네. 뭐 하세요, 근데? 아래층에 애들 살아요? 애들은 있다가도 없고, 뭐 명절 되면 왔다가도 가고, 막, 뭐 그러는 거지, 참. 아니, 근데 이 가격에 방 처리까지 바라시면 그건 너무 욕심쟁이다. 아니, 나도 여기 7층 살거든. 이러다 우리 이웃사촌 되나? 원래 그렇게 반말하세요? 아. 수압 체크. 수압이 또 죽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보셔야 되는데, 응? 이거 거기까지 튀는 거 아니야? 쓸 때까지만이야. 이게 서로 편하고 좋잖아. 그럼 현빈이는 애가 지금 아빠 찾는다고 아침부터 울었대잖아. 야, 걔, 현빈이 걔 이제 2살이다. 2살짜리 애가 아빠 없다고 우는 게 어딨어. 됐고. 언제 들어올 건데? 어? 당장 들어와.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썼어. 이것만 하고 나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애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아니 당신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런 말 해서 진짜 미안한데 너 정말 말 족같이 한다.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 머리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 좀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주세요. 여기요. 곰팡이 제거제 있어요? 잠시만 제가. 아, 죄송합니다. 없어요. 저기 슈퍼에 가보세요. 2,6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선도.
이게 다요? 응. 아니 애가 들어왔었다고. 일단 CCTV를 찍힌 게 없으니까 진정하시고. 아 진정하게 생겼어요. 컴퓨터가 박살이 났다니까. 내 데이터가 날라갔으면 나 어쩔 뻔했어. 나. 얘 이거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밑에 층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뭔 소리야? 내가 다 들었는데 하루 종일 밑에서 쿵쿵쿵쿵쿵쿵쿵. 그 뭔 소린 줄 알아요? 막대 같은 거 하나 들고 밑에서 계속 이거라고 이거. 문까지 잠갔다면서요. 어떻게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내가 귀신이라도 보고 할 일 없다는 미치겠다. 와 재밌다. 와 얘 아주 되게 재밌으세요. 됐고 밑에 404호 맞죠? 계세요. 니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아! 부모님 나오시라 그래. 문 열어. 문 열려!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여튼 요새 아유 애들 끼들 씨 아 애들이나 부모나 어? 꼬라지 봐 아유 왜 낳았어? 왜 키우는데?
이름은 이형훈. 한때 신인상을 휩쓸었던 작가였대요. 좀 이상하던데. 2년 전부터 집필을 멈췄대요. 실종됐잖아.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가? 막 사라지고 말도 없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작가요. 진짜로 있었어요. 이형훈. 2년 전에 실종. 그리고 이곳에 살았었고요. 자네 전작 말이야. 제목이 뭔가? 네? 그건 왜... 공포대장...였었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망했어요. 제대로. 마음이 아팠겠구만. 자네가 궁금해졌어. 어디서 태어났고 전에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애인은 있는지. 왜? 부담스러운가?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른이랑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인생이라는 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들 하지. 물론 모든 만남이 좋지만은 않겠지만. 9층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네. 아주 아름답고 수수한 여자였지. 여기랑은 어울리진 않았어. 그 여자는 운명이라 여겼겠지만 실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 자신의 아내와 9살 난 딸을 등기로 전해한 정모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모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정모 씨와 연락이 닿았던 지인들과 근처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반복한 자신의 아버지. 요즘 뭐 하느라 전화가 안 돼? 아, 요즘 계속 바빠. 너 솔직히 말해. 남자 생겼지? 또 그 소리. 일주일에 연락되는 날이 하루 아니면 이틀이고 밤 8시 이후로는 전화도 안 돼. 내가 너를 몰라? 어, 몰라.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내가 항상 너한테 말했지. 이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 또. 아빠 얘기하려고 그러지. 인간만 아니었어도 나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았어. 엄마 꼴이 뭐 어떻다 그래?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누가 그런 소리 해? 뭘 누가 그래. 엄마 진짜 너무 티나. 연애를 하려면 조용히 하든가 아니면 그냥 빨리 재혼을 하든가.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말 돌리지 마. 빨리 대답 안 해? 엄마, 나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어머니,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 머리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아, 좀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여기요. 여기 곰팡이 제거제 있어요? 네, 잠시만 제가. 아,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거 저기 슈퍼에 한번 가보세요. 2,600원입니다. 아니, 저기 잔돈!
메타 데이트. 깜짝이야. 언니 있었어? 어. 언제부터 있었어? 나 아까부터 있었는데. 야, 메타 데이트 어딨냐? 아, 그 매니의 선반. 아니, 오늘 못 나온다 그랬잖아. 아, 집에 있으면 뭐 하나 싶어서 애랑 스트레스나 받지 뭐. 요거 한 박스만 더 주문해줘라. ADHD 약을 뭐 왜 그렇게 많이? 그냥 오더 좀 해주세요. 어. 근데 언니, 결혼하면 어때? 나 아직 그 인간 만나지. 느끼하게 생긴 유부남. 유부남은 많은데 느끼한 건 아니거든. 인생을 살면서 말이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결혼, 하나는 불륜. 근데 넌 그걸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호준씨, 점심시간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릴게.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만나자, 여자. 뭔데?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4등이 뭐야, 4등이? 일단 알겠으니까. 언니. 왜? 네. 아, 그래서. 어쩌다 그런 성적이 나온 거야? 해명해봐. 비와? 전화는 왜 안 받고? 옷이 왜 이래? 오빠, 무슨 일 있어? 와이프가 눈치챘어.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연락하지 말랬잖아. 잘 됐네. 어? 이혼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차피 있을 일이었잖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오빠 맞는 것 같아? 오빠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금 나보고 뭐 끝내란 얘기야? 새로 시작해, 나랑. 오빠도 이걸 원했잖아! 나와갈게. 나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 대신 나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누가 물어봐도 절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싫어. 당분간 이런 말 싫어. 계속 같이 있자, 나랑.
나 갔다 올게. 안녕. 일찍 왔네? 어. 왜? 최선아 씨 맞습니까? 네. 동상경찰서 강력파에서 나왔습니다. 아, 저는 마동팔. 아, 예.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호준 씨 아시죠? 잠깐 여기 좀 아시죠? 그 정우준 씨 현재 일가족 살해 용의자로 수배 중입니다. 좀 혹시 소재를 좀 보고 계신가 해서요.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좀 들었는데. 자신의 아내와 9살 난 딸을 등기로 살해한 정모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이프가 등지쳤어요. 부탁하다만 할게. 나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 대신 나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누가 물어봐도 절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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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와봐. 나랑 잠깐 얘기... 상황 보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침에 약국에 형사들 왔었어. 나 다 들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빨리 나가자. 지금 나가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야. 자기야, 나 여기서 상황 보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만 믿어. 다 별일 없을 거야. 우리 이때까지 다 괜찮았잖아. 내가 어떻게든 다 해결할게. 오빠 내 말 듣고 있지? 자기야, 나 여기서 차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멀리 멀리 가자. 괜찮을 거야. 오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나와. 자기야, 나 여기서 상황 보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자기야, 나 여기서 상황 보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 엄마 누구 말 안 했고 있다니까. 자기야, 나 여기서 상황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디야? 집에 있어? 여자? 자기야,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방 누구야? 선아야. 뭐야?
자기가 여기서 샤워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자기야,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오빠! 왜 그랬어? 계세요. 펜션에 계셨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뭐 하세요? 일하는 중. 에이, 일 안 하시면서. 지난주에 계약한 투룸 부부예요, 천에 30. 어제 항의 전화 왔어요. 사장님이 소개한 거랑 완전 다르다고. 다르지. 에이, 그리고 한 달 전에 계약한 쓰리룸 할머니. 그 집 담보 잡혀 있었다면서요. 그 집 손자가 왜 그런 거 미리 이야기 안 했냐고 저한테 부재중 전화만 수십 건 해가지고 머리. 부동산이 뭐라고 생각해? 부동산이 뭘까? 부동산은 집을 파는 게 아니야. 집을 소개시켜주는 거지. 소개팅 해봤어? 네. 해봤어? 소개팅 갈 때 상대방 취향이 뭔지 알고 가? 아니거든. 그럼 어떡해. 그냥 들이대는 거야. 최대한 많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선택은 누가 한다? 고객이 한다. 그들 중에 엄선해서 베스트를 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 하... 진짜 널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베스트로 보이게끔 소개를 해주는 거라고. 소개팅 갈 때 왜 사람들이 막 멋있게 하고 화장도 하고 어? 왜 꾸미고 가? 좋은 거는 최대한 부각하고 응?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커버 좀 쳐주고. 인지상정. 어디 가세요? 소개팅.
원래 그렇게 반말하세요? 수압 체크. 네? 수압이 또 죽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보셔야 되는데. 응? 이거 거기까지 튀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들다. 자기야, 나 왔어. 아, 배고프다. 아니, 오늘 생각보다 안 춥던데? 어, 시원하다. 아, 이번에 김장 잘 됐네. 응? 아니, 오늘은 무슨 작가래, 작가. 막 한국 돌아다니면서 막 꼼꼼하게 보더라고. 근데 나한테 갑자기 왜 반말을 하냐는 거야. 응? 내가 무슨 뭐 괜히 반말하고 그랬겠어? 응? 그치? 아, 괜찮아. 아, 맞다. 잠깐만. 짜란, 짜라라라. 오다 주웠다. 농담이야. 이거 고른다고 진짜 오래 걸렸어. 응?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 지워줄게. 본사에 전화했어. 응? 진짜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수리 안 하면 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응? 지난번처럼 막 몇 번 왔다 갔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자, 됐다. 걱정하지 마.
여자친구 있어요? 예? 아니요. 뭐. 아, 예, 뭐. 네. 왜요, 그분은? 이거. 여자 머리카락.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대인데, 이게 겨울에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그러면 춥고 그러니까 싱크대 와서 머리를 감는다고. 이것도 잘 녹지도 않아요, 이거. 참, 꽉 막혔네, 꽉 막혔어. 야. 뭘 안 녹는다고, 그 용액 뿌리면 다 내려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무슨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싱크대에 머리를 감아. 아하, 진짜. 뭐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뭐 그쪽이 아니면 뭐 전에 살던 사람이겠지, 뭐. 제가 일단 이거 손으로 내가 해보긴 하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면 내가 차에 가가지고 그 돌돌이 가져와야 돼. 돌돌이 그 스프링 달린 거 있어. 처음에 그 돌돌돌돌 해서 그 감아서 막 몇 미터씩 드는 거 있어. 막 돌돌돌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또 내가 막 돌돌돌돌 해서 막 돌돌돌돌 막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또 밑에 층 가가지고 천장을 막 싹 다 뜯어내가지고 그냥 배가부터 그냥. 아, 이게 뭐 얼마예요, 그러면? 뭐, 아무튼 뭐 수리비는 좀 나와요. 개인 기록 조회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야, 수리비 막 50 나왔어.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알아내면요. 받아야지, 수리비. 아, 맞다, 사장님. 광림 맨션 산다 했죠. 거기 이상한 소문 돌던데. 뭐라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켜봐. 아, 예, 바로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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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포장을 했거든요? 네. 내일 오전에 보내려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좀 확실하게 수리 좀 해주세요. 지난번처럼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저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돌돌이 같은 소리 하네, 진짜. 그냥 부어가지고 내리면 될 거 아니야. 전화기 어딨어?
블랙홀 알지? 예, 알죠. 그런 게 집에도 있을 수가 있나? 아, 아니다. 그런 게 집에 어디 있는 게. 사장님, 저 좀 찝찝한 게 있는데요. 그 광림 맨션이요. 엊그제 거기서 여고생 하나가 죽었대요. 여고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원래 광림교에서 세운 건물이라면서요. 아, 왜 그 사이비 집단, 그 교주 따라서 집단 자살도 하고 막.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기자라도 돼? 어? 사장님 알고 계셨죠? 거기 종교 시설물이었다는 거.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응?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데가 어딨어?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치? 뭐? 겨주? 나는 그냥 죽여야만 했다고, 씨! 뭘 그렇게 쳐다봐? 뭐? 서로 초면인데 내가 너무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지? 아니, 나는 그냥 좀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아이, 한잔해. 응? 짠만해.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여기에. 광림교. 광림교요? 그 미친 사이비 새끼들 때문에 저주받은 거라고. 그게 나머지도 가져갈 거야. 나머지라뇨? 광림견 또 뭐고요? 난 진짜 소개만 했어. 진짜야, 난 소개만 했어. 아저씨. 나 잘못한 거 없어. 진짜야, 난 소개만 했다니까. 난 소개만 했어. 잘못한 거 없어. 난 소개만 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진짜야, 난 소개만 했어. 잘못한 거 없어. 왜 전작이 망한 줄 알아? 이렇게 안 그렸어야. 아, 이렇게 그릴 줄 알았으면 지금까지 뭐 했어? 공포대장 우수수 같은 거나 그렸단 말이야. 어? 아, 저 그럼 바로. 근데 좀 짧아. 아니 그렇잖아. 뭐 단편집도 아니고. 분량 좀 더 길게 가자, 응? 계약금 바로 네 통장으로 쏜다니까. 아,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지 말고 임마. 그냥 쭉 그냥 시리즈물로 가는 거야, 어? 할 수 있지? 잘해보자. 그래서 거길 또 가게 됐다고요? 어. 선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선배 생일이잖아. 그랬었나? 쉬면서 해요, 쉬면서. 요즘 들어 선배 너무 일만 했어. 눈 봐봐, 다크서클에 아주 축 내려 앉았어. 아, 그게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연락할게. 이제 내 말은 오늘만 좀 쉬자는 거예요. 웹툰 반응도 좋다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한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같이 케이크도 먹고. 아니야. 꺼져줄래?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예, 가능한 한 많이요. 글쎄, 더는 해줄 얘기가 없는데. 돈 드릴게요. 필요한 건 다 드릴게요. 6층에서 있었던 일이네. 한 젊은 친구가 있었지. 외국 유학 다녀온 친구였는데 대학 진학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왔지. 대성아! 갈 곳이 없었던 모양이야. 의지할 때라고는 어릴 적 친구밖에 없었나 봐. 대성아!
헬로? 재석아! 태훈아! 어, 재석아. 왜 이래, 인마, 어색하게. 야, 아직 시차 적응도 아닌데 뭘 그렇게 꺼내. 야, 너 한국 왔으면 김치 먹어야지. 거기도 김치 있어, 인마. 야, 근데 요새 청소는 하냐? 바빠? 아니? 뭐 하는데? 자? 나 그냥 구급공무원 준비. 야, 공무원 준비? 험불하네. 험불한다고? 아, 좋다고 좋다. 아, 야, 너 외국 갔다 오더니 더 멋있어졌다. 야, 멋있긴 뭐가 멋있어, 임마. 야, 근데 그거 뭐냐? 너 얼굴에 난 거. 아. 몰라. 가끔 이래.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없는 거면 너한테 얘기 안 했겠냐?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아, 당분간만 신세 좀 줄게. 뭐 한 길어봐야 2주? 아니, 뭐 오라는 데 많은데. 너 보고 싶기도 하고. I miss you, man. 더 있어도 돼. 부모님도 허락했어. 아니, 부모님? 잘 먹을게. 야, 이거 음식이 상한 것 같은데. 아, 채원아, 자. 아니, 너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너 친구 많았잖아.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야, 뭔 소리야, 새끼야. 너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너 솔직히 학교 다닐 땐 우리 집 한 번도 안 왔었잖아. 그랬나? 야, 재석아. 근데 이 집 좀 습하지 않냐? 야, 아까 보니까 곰팡이도 군데군데 쓸어있던데. 너 공부하느라 바쁘면 내가 내일 싹 청소해놓을게. 너무 시끄럽지? 어, 아니야, 괜찮아. 집이 좀 더럽긴 했던 것 같아. 나 이따 저녁이랑 오거든? 배고프면 뭐든 꺼내 먹어.
아이씨, 좀 쉬었지. 오. 아, 존나 더럽네, 진짜. 아무거나 있는 거 주세요. 여기요. 여기 곰팡이 제거제 있어요? 잠시만,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I hate this place. 왔어? 야, 너 이렇게 살면 병나, 새끼야. 내가 업체부리려다 청소 다 했어, 씨. 엄마! 아이씨. 어때? 야, 니 여기도 깔끔해졌지? 야, 여기도 내가 살 공간인데. 야, 니 왜 그랬어? 니 왜 그랬어? 니 왜 그랬어? 니가 뭔 새끼야, 새끼야.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 돌려내! 돌려내라고! 요맨! 영준수, 나야. 누구세요? 나 태훈이. 아, 태훈이. 야, 씨발 존나게 반갑다, 새끼야, 씨. 야, 너 왜 메시지를 안 읽어? 좀 바빴어. 너 한국이야? 당연히 한국이니까 전화했지, 씨. 야, 혹시 지금 너네 집 가도 되냐? 아니, 뭐,
너 보고 싶기도 하고 너 뭐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어 지금.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아이씨 구라치지 마. 네가 여자친구 어딨어 이씨. 네 일단 와. 아이씨 아이씨 말 졸라게 감동이다 준. 야 지금 바로 갈게 이씨. 딱 기다려 이씨. 어드레스 아 그 주소 좀 불러봐 주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솔직히 부모님도 화 많이 나셨어. 너가 좀 심하긴 했잖아. 어른들 다 있는데. 근데 내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너 외국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중간에서 잘 얘기했어. 재석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 일이 생기는 거죠? 정말로 저주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광림교 그 사이비 집단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개인한테 들었어요. 이곳 건물 원래 그 집단이 지은 거라고. 진실이 뭐예요? 폐쇄된 곳이 있네. 오래전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자네가 직접.
진이야, 와줘.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되게 딱딱하게 말하네. 여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여기 아직 누가 살아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 사실일까요? 망했어요, 제대로.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른이랑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자네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만큼 진실을 원한다는 거겠지. 고로, 자네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어. 사실 고백할 게 있네. 나는 이곳 관리인이 아니었네. 과거에는 말이야, 나 또한 손님이었어. 지금의 자네처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진실답이 아니었네.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네. 형, 너 진짜 여기 맞아? 이 새끼가 이 몇 번을 물어봐? 아니 이런데 무슨 근거가 있다고?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사이비 집단이라도 돈은 은행에 보관하겠지.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광림규 교주가 신도들한테 매일 했던 얘기야. 분명 여기 있어. 너 근데 그 옷이 뭐냐? 아니가? 야, 혹시나 걸리면 택배 왔다고 걸러. 한 대 안아줄까? 신배트 임마. 사람 봤어 여기서. 가지. 너 방금 진짜 봤다니까. 저 아이 참 머리 맞고.
나갔다 들어갔다 막 그랬어. 아이고, 근거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빨리 가자고, 그냥. 형이 막. 금고가 없다고 누가 그래? 행이가 행. 형.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왕림교 교주야. 부활할 거란 믿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꼴사납게 뒤졌네. 진짜? 진짜 근거가 있다는 거야?
죽게 돼. 괜찮아? 응? 야, 돈 다 챙겼어요. 우리 엄마도 살릴 수 있어요. 어? 가자. 죽겠어. 봤어. 자기 빨리. 벽장 속에 봤어. 자꾸 뭘 봤다는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좀! 자키라고, 자키! 빨리 가야 된다고! 자키 빨리! 너도 볼래? 자네랑 보낸 시간이 꽤나 즐거웠네. 자네가 그리울 거야. 문 열어요. 아저씨, 문 열어요. 아저씨! 야!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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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 살려주세요!